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한 아이템 리뷰 시간입니다. 아이오닉 5를 출고한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넓은 실내 공간은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의 공간 활용성이 높은 센터 콘솔이 솔직히 말해서 장거리 주행이나 시내 주행에서 그렇게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메이튼 아이오닉5 튜닝 커홀더 폴딩 트레이와 멀티 쓰레기통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템인데요. 실내 주행의 그 질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완전히 좋게 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애매한 아이오닉5의 실내 공간이 C패드 로 트레이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물병을 넣고 사용하라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다 물병 넣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사용이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주행 중에 그 물병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음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내기도 쉽지 않고요. 이러한 생수통 수납 대신에 메이튼 멀티 차량용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핏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흔들리거나 뭐 소리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원터치로 뚜껑을 오픈하고 닫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존에 다이소 쓰레기통 사용했는데 너무 불편하고 시끄러웠는데요. 메이튼으로 고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다음 소개하는 제품은 메이튼 아이오닉 바이브 폴딩 트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앞뒤로 슬라이딩해서 전후 공간 조절을 하는 유니버설 아일랜드 콘솔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250, 375, 80mm 사이즈로 업라이팅 시 최대. 18cm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폴딩해서 밑으로 내리면은 원래 기존의 그 수평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S 소재로 만들어진 멀티 트레일에서 내구성이 높습니다. 차량 내장재도 모두 ABS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 컵홀드 내측에 딱 들어맞는 크기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눌렀을 때 완벽한 핏감을 보여줍니다. 컵 홀더 눌러주는 고정 홀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 탈부착을 쉽게 할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눌러주시고, 잡아 당겨서, 어, 탈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착할 때는 눌러서 끼우시면, 어, 홀더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저렇게. 원래 그러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판 트레이는 위로 들어 올리면서 네, 눌러주면 되고요. 반대로 접을 때는 다시 위로 올려 밀어 올려서 내려 주시면 폴딩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용하던 유니버설 아일랜드 콘솔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처럼 이 부분에다가 물건을 수납하거나 아니면은 어, 좁은 공간에 주차했을 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어, 운전자가 이동을 해서 하차도 할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미끄럼 방지 패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음식물을 흘리거나 음료를 흘렸을 때 탈착해서 물에 세척한 다음에 다시 끼워 주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제 아이오닉 5 일상 주행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로우 트레이 및 센터 콘솔의 공간을 실제 운전을 할때 운전자와 동승자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줄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실제 주행할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부처럼 어, 여행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할때 고속도로에서 혹은 집에서 준비한 음식물을 어, 취식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화이트톤 컬러 적용으로 어, 옵션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오닉 5 실내 어 시트 콘솔 그 다음에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어, 저희와 같은 옵션일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은 어, 실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 주행에서 매일 반복되는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주행 시 드라이브 스로 많이 사용하시죠. 이때 주문해서 받은 음식을 거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히 아이오파5 같은 경우는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센터 콘솔이 앞뒤로 슬라이딩 해서 이 사이에다가 뭐 다이소라든가 이케아 이런 데서 다른 테이블을 구매하셔서 공간활용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뭐 다이소라든가 현대 순정 제품 사용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메이트는 아이오닉5 튜닝 멀티 폴딩 트레이는 이렇게 트레이를 업 다운 폴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정말 빛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거치돼서 버티는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위에다가 어, 태블릿 PC를 올려놔도 버틸 정도로 굉장히 고정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량 주행시 사용하는 그러한 음식물들을 수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음료 두개와 버거 두개 세트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합니다. 공간도 충분하고 지지력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주행시에 음식물이 그렇게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급정거를 하거나 막 고속주행시 급정거를 하면은 정말 쏟아지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시내 주행하는 정도에서는 굉장히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기존 순정 거치형 트레이도 있습니다 근데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소에는 다른 곳에 수납을 했다가 이렇게 취식을 할때탈부착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메이트인 아이오닉 5 튜닝 멀티 트레이는 컵홀더에 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운전자 동승자 두 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운전자 동승자가 앉아 있고 음료 두 개와 버거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량에서 취식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테이크아웃 음료 컵및 텀블러를 사용을 할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을 꺼내고 넣고 할때 간섭 현상이 없고 질석이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이 메이튼 멀티 트레이가 흔들려서 주행 중 소음이 나거나 그래서 운전을 방해하거나 혹은 뭐 진동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픽감이 정말 딱 맞아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뉴 5오너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트레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준비한 음식물을 아이뉴 5 내부에서 취식을 할때 트레이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컵홀드에 고정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를 폴딩하는 방식이 사용해보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저희처럼 특히 여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트레이가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인데요. 메이트 멀티 트레이와 그 다음에 쓰레기통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디자인과 컬러,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가격 대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아우닉 5 쓰레기통과 그 다음에 트레이였습니다. 이러한 만족도가 높은 장점 중에는 기존에 다른 곳에서 구매했던 제품들이 주행 중 유격으로 인한 흔들림, 그 다음에 진동 소음이 발생을 해서 운전 중에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어, 메이트 튜닝 멀티 트레이와 그 다음에 쓰레기통은 완벽한 핏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 흔들리지 않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정거 상황이 아니라면 미끄럼 방지 패드 때문에 그 위에 올려놓은 뭐 음식물들이 쉽게 쏟아지지 않는 이런 안정적인 거치 부분,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척이 가능한 그러한 미끄럼 방지 패드, 그 다음에 관리를 깨끗이 할수 있다는 점, 고정력이 강하다는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다른 멀티 트레이보다 어, 우수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갤럭시 탭을 올려놓고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특성상 뭐 이렇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혹은 누 누구 가족이나 누구를 픽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 저렇게 태블릿 PC를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OTT 를 시청해도 될 정도로 단단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다는 부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메이트 아이오닉5 튜닝 멀티 트로이와 쓰레기통 리뷰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